오늘 Grace Grace 비디오에서 다 말하는데요. Wait, yo, just got heat. 그레이즈! I am here at High Dining Lounge in Cheomsil and I have a special guest today. It's Miru! Hey. 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반갑습니다. I invited Miru 언니 for dinner today. Anyway, we're gonna start off with sangria. 언니 상그리아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존댓말 해야 되나? 반말 해야 되나? 아, 언니 편하신 대로. 반말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미권 시청자들은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를 테니까. 잠실 잘 오세요? 잠실 자주 안 오는데 네.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까? 왜요? 유튜브 촬영하는데 이렇게 장소를 빌리고 그쵸. 조명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이 마이크도 달았어요 여러분 신기 와, 저 그레이스, 언니를 그레이스. 위해서 이거 준비했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네. 거야? Because she's like a big you know star she's a rap star 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해요 언니는 음악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벌써 시작이야? 네 벌써? We wanna know 아 음악은 어렸을 때 뭐 다섯, 여섯 살 때부터 TV 보면서 진짜요? 노래 따라 부르고 뭐 초등학교 때도 가수들 계속 좋아했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네.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음악 선생님이셨고 어렸을 때부터 아, 음악을 되게 자주 아침부터 막 클래식 음악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음악이 되게 나랑 가까웠어 몇 살 때 연습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나요? 이제 청소년기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내가 이제 가수가 되고 싶은데 가수가 되고 싶으면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아, 언니 서울에서 안 왔어요? 서울 사람이 아니야. 나 아, 어디 되게, 사람이야? 되게 시골 사람이야. 서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셨고 그쵸. 네가 무슨 가수냐 공부나 해라 이러셨고 엄마 아빠 몰래 이제 집을 나온 적도 있어. 몇 살 때요? 한 뭐 16, 17살 때 대학로 가서 대학로 해화역에 대학로라는 게 되게 유명했거든 그때는 아. 거기서 막 사람들 마로니에 공원에서 막 춤추고 힙합 춤추고 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요즘 홍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아. 거기 가서 이제 나도 힙합 바지 입고 오 진짜요? 이렇게 보다가 아, 그 다음날 집에 내려가고 이랬었는데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서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결국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고 자퇴요? Like you left the school? Yeah.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서울 가서 연습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부모님께서는 차마 이 어린 딸 아이를 서울에 혼자 보낼 수 없다고 그쵸. 하셔서 그럼 캐나다로 유학을 가겠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유학 갔다 와서 가수를 해도 뭔가 멋있을 것 같은 거야 그쵸. 유학파 가수 약간 이런 네. 느낌 그래서 유학 가겠다고 해서 유학을 갔고 갔다 와서 대학교를 갔고 거기서 힙합 동아리 하다가 이제 힙합을 하게 됐지 대학교는 뭘로 뭘 전공했어요? 대학교는 광고홍보학과 아 고등학교 자퇴한 거에 후회 있으세요? 그때는 전혀 후회를 안 했어 지금은 지금은 뭐가 살짝 아쉽냐면 네. 그 내가 고등학교를 3년을 다 다녔으면 그래도 조금 더 사회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소셜한 사람이 되지 소셜. 않았을까? 그러면은 왜요? 지금도 아싸라서 지금 언니 친구들 많지 않아요? 연예인 친구들? 별로 없어 She's a loner like me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브라걸을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How did you get into the group?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힙합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서 활동 좀 하고 운이 좋아서 허니 패밀리 2집 앨범에도 참여할 수 있었고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약간 운이 나의 운이 네. 거기까지였고 그 다음부터 잘 안 풀리는 거야 허니 패밀리 2집이 잘 안 됐고 네. 그래서 오빠들 허니 패밀리 멤버들 다 뿔뿔이 자기 갈 길을 찾아서 흩어지고 나는 내 갈 길을 못 찾겠고 이 회사 저 회사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다 다 포기하고 그냥 학과 공부나 다시 하자 해서 네. 학과 공부를 전념하고 있었어 그렇구나 가수를 다 포기했었어 그때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24살 셋, 넷 아, 근데 학과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게 아, 이렇게 못 살겠는 거야 그래도 가수는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쵸.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버블시스터즈의 영지 씨를 통해서 이렇게 다리다리 건너서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 들어오지 않겠냐 프로듀서 앞에서 그냥 랩했고 그래 하자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 브라걸 연습생 시절은 없었고요? 있었지 제아가 맨 처음 나를 브라운 아이드 걸스로 들어오라고 꼬실 때 하던 멘트는 4개월이면 데뷔해 4개월 뒤에 바로 데뷔해 그래서 나는 나이트 이러고 네. 갔는데 4개월이 또 5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7개월이 되고 한 1년 반 가량을 그래도 짧네요 약간 그치. 요즘 비해서 막 6년 연습생을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짧은데 나한테는
4개월 뒤면 데뷔할 줄 알았는데 그게 계속 늘어지니까. 그리고 1년 반 뒤에 나는 26살이었어. 여자 나이 26살에 아직도 데뷔를 못해가지고 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데뷔를 했지. 생각보다 그래도 가수들은 다 이렇게 힘든 거를 많이 거치네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됐었을 것 같았어 그럼? 그냥 어땠어? 뭔가 잘된 분들은 그래도 뭔가 쉽게 풀 줄 알았는데 다들 정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 24살 때 그 서울 네. 자취방에서 엄청 어지러웠었는데 거기서 막 울부짖었어 막 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안 풀리니까 가수도 안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막 울었어 막 네. 울부짖었어 대성 통곡을 했어 거기서. 멤버들이랑 다툴 때가 있었나요? 멤버들이랑 다툴 때 있었지. 왜 부부들이 치약을 네. 밑에서부터 짜야지 왜 위에서부터 짜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툰다고 그쵸. 하잖아. 거의 그런 수준의 다툼? 예를 들어서 이제 메뉴를 시킨단 말이야. 활동 중간에 다 짜장면 시키는 분위기야. 근데 나는 뭐 유산슬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난 유산슬 먹고 싶은데 다 네. 짜장면 먹으니까 짜장면 먹어야 되나? 아, 난 유산슬 너무 먹고 싶은데 막 이런 류. 그러니까 이렇게 다 먹고 싶은 게 다 달랐어 네 명이. 그렇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 게 좋은 거 아니까 그냥 다 알아서 메뉴를 통일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막 남자 아이돌 때문에 싸우고 그러진 않았나요?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와 그런 일은 정말 다행히도 없었네요. 다들 원하는 타입도 달랐고. 잘 모르겠지만 안 겹쳤어요. 신기하게. 아브라카다브라 곡 처음 딱 들었을 때 언니는 무슨 생각했어요? 처음 데모 아브라카다브라는 달랐어요? 그렇지 않았어. 정말 인도 나나나나나나나나 정말 약간 인디 네. 인디 음악이었어요. 되게 히피 음악 같고 네.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EDM이 되는 거예요. 쿵짝 쿵짝 비트가 더해지면서 처음에는 되게 인디스러워서 좋아했어요. 그게 이제 EDM이 되고 안무가 갑자기 더 쉬워지면서 처음에 그 시간 방추 네. 봤을 때는 저런 걸 내가 춘다고? 안 믿겼는데 얼추 어떻게 묻어갔어요. 네. 네. 그 아브라카다라 그 인기 때 언니는 아브라카다라?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인기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요? 어딜 가도 그 노래가 틀어지는데 이게 한창 바쁠 때는 그 인기를 네. 잘 실감을 못해요. 너무 바빠서 계속 스케줄 그쵸. 끝나고 다시 또 스케줄 가고 스케줄만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우리 음악이 나오는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땐 네. 약간 그 사랑이 좀 당연하다고 느껴진다 어느 순간. 그래서 이거에 감사함을 잘 몰랐어요 그때는. 네. 이만큼 우리가 사랑받고 사람들이 반겨준다는 거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실감도 네. 못했고 실감을 네. 할 시간도 없었고 진짜로. 그럼 하루가 뭐 어땠어요? 하루가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스케줄을 했죠. 밤까지 네. 뭐 방송도 하고 음악방송 하시고 음악방송하고 행사하고. 근데 약간 기분이 좋았나요? 이게 바쁘니까 행복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저란 사람이 그거에 감사함을 못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었어요. 진짜요? 무슨 스트레스요? 더 돋보이고 싶다라는 생각, 욕심에 가려져 있었죠 저는. 내가 뭐 더 돋보이고 싶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전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춤을 더 잘 출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카메라에 더 많이 잡힐까? 그쵸.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네. 언니는 뭘 이렇게 더 튀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입었던 바지 모르세요? 여기까지 바지도 아 근데 이게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때는 충격 그때는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그때는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걸그룹이 섹시 컨셉으로 나온 게 거의 우리가 정말 약간 과하게 많이 섹시 컨셉이었는데 언니는 의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제안한 의상입니다. 어 진짜요? 어떻게든 튀고 싶어가지고 그랬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미련했어요.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아이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네. 그때는 몰라요. 거기에 이렇게 빠져있을 때는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와 있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음악을 안 했다면은 그 애버타이징 그런 거 했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음악을 안 했으면 광고 네. 회사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가 광고학과를 고른 이유도 광고를 너무 좋아해서 광고 영상
영상 만드는 거. 영상을 너무 좋아해서 광고음악 그렇고 광고기 때문에. 네. 언니도 유튜브 영상하고 트위치도 하시죠? 네네. 트위치도 하고 유튜브도 해요. 게임을 좀 잘하거든요. 오, what games? Yeah, I'm a gamer. PUBG and I play LOL, Overwatch, everything. Oh, that's a lot. Yeah. Yeah. 개인 앨범이랑 부하걸 앨범 다 통틀어서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설마 없는 건 아니죠? 아니 좋아하는 게 몇 개 돼가지고 못 고르겠어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무디 나잇이랑 무디 나잇. 예, 무디 나잇. 그리고 아브라카다브라 좋아하고요. 제 솔로곡 중에서는 Can I See You Again이랑 Dirty. 예, Dirty. Dirty, dirty 해. 그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저. 그래, 괜찮았어? 네. 다행이네. 우와, 오랜 파스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it's pasta. 되게 예쁘게 이게 뭐예요? 너 한국 여자들 파스타 이렇게 먹는 거 알아? 어떻게 해요? 꿀돌 말아가지고 괜찮네요? 그치? 오 마이 갓, so creamy and cheesy. 먹을 수 있는 거야? 네. 아 그럼 부학할 때 약간 클럽 이런 데 많이 다니셨어요? 아 그냥. 바빠서 잘 클럽을 못 갔는데. 아 진짜요? 응. 놀라고. 내가 근데 클럽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야. 나르샤는 많이 좋아하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 부학을끼리 가서. 진짜요? 언니가 근데 요즘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 옛날에서 언니 엄프 때 만날 때보다 조금 더 뭔가 이상해졌어? 네. 이상, 그러니까 좋게 이상해주신 것 같아요. 아, 약간 됐어, 내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발랄하신 것 같아요. 아. 엄프 나가겠다는 계기가 뭐예요? 왜 나오신 거예요? 사실 그 전부터 제안을 많이 받았었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왜 나가게 되었느냐? 네. 요즘 애들에게 어필하고 싶었어. 엄프 나갈 때 내가 36이었어. 네. 어필하고 싶었어, 애들한테. 나란 사람이 있다, 애들아. 네. 나도 이렇게 잘하지롱. 나도 괜찮지롱 하고 어필하고 싶었어. 저는 나왔을 때 완전 신이었는데 신인이었는데 언니 레벨에 있는 분들은 좀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다 생각했나요? 나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게 더 많지. 아 진짜요? 우승 아. 못하면 더 깎이는 거고 안 그래? 차라리 나는 신인들이 더 부럽던데 이럴 게 없잖아. 진짜요? 그냥 일단 알리게 돼서 날 너무 좋고 우승을 못하더라도 너무 좋잖아. 네. 디스배틀이 전 너무 궁금해요. 언니 처음 디스배틀했을 때 약간 유나킴을 몰아서 했다 약간 이런 소문이 많은데 그때는 정말로 나는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서바이벌이라는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서 다른 조는 다 1대1 두 명씩이었는데 그쵸? 우리 조만 하필이면 세 명이었어. 피디님한테 그때 내가 물어봤을걸? 방송 중에 녹화 중에 이거 2대1로 해도 되냐? 2대1로 해도 된다. 2대1? 아 그러면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2대2지네. 당연히 그냥 쉽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네. 방법 너무 단순하게 너무 짧게 네네. 생각을 한 거야. 유나킴한테 아무 아까움 없었는데. 그러면 언니는 주연 언니랑 유나킴을 몰빵해야 되겠다 짜신 거예요? 아 그렇지. 나랑 주연이랑 같이 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난 그게 나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다니까. 그 끝나고 나서도 내가 미안하다고 계속 문자했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얘기했고 네. 그랬는데도 글쎄 네. 유나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Alright, so we have some platter here. So I think this is some scallops. Yeah. So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 회개 좀 해도 되겠습니까? I want you to guys forgive me. Why? Why? I was so greedy. Oh, when I was young, yeah. 언프리티 랩스타 때도 그랬고 부하걸로 한창 인기 많을 때도 그랬고 I was so greedy.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싶습니다. 진짜요? 이런 거 좀 나가주면 안 돼.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이거 유튜브 그레이스 그레이스 꼭 내보내주세요. 언니 딘이랑 작업했을 때는 어땠어요? 딘이랑 작업했을 때 아 딘이랑 맨 처음에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Oh, she has a Katalk. 근데 딘이 왜게 되게 쿨하고 시크한 이미지잖아. 네. 근데 카톡으로 막 귀여운 이모티콘 이런 거 보내길래 진짜요? 의외다. 귀엽다. 네. 좀 친해지시지. 언니 부하걸의 다음 앨범은 언제 나오나요? 아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와. 내가 원하는 컨셉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네, 아니면 좀 알 것 같아요. 진짜 뭔데? 요즘 약간 섹시에 빠지신 것 같아요, 언니. 좋잖아요.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줄까, 그레이스? 네. 아니야 이거 말해버리면 왜요? 이거 분위기 망쳐. 아니야. No, just tell me. It's like, you know, I don't know what I want now. Oh, you don't know what concept you want? No, no. I don't know what I want in my life. I don't know what I can do. I don't know what I want to do, what I want to be. Wait, yo, it just got deep.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 해버리면 네. 그 음악을 평생 하고 싶다 이런 I don't know 결혼이나 뭐 I don't know Oh my god 그래서 네. 네. 오늘 Grace Grace 비디오에서 다 말하는데요 I'm looking for it 아 진짜요? Yep. For your next step 이제까지는 나도 솔직히 어렸을 때 내가 막 다섯, 여섯 살 때 TV 보고 아 가수 그쵸. 되고 싶다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네. 그렇게 삶에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그걸 향해서 지금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막 순천 네. 시골 초은 여자애고 안경 쓰고 막 교정기 끼고 있는 애고 그랬어도 상관이 없었던 게 꿈이 있었거든 그때는 그쵸. 근데 이게 목표 등대가 없어지니까 그냥 망망대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언니 뭐 나이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언니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뤘으니까 그런가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한 어느 정도는 이뤘는데 네. 이루지 못한 게 있었어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못 네. 이루겠는 거야 거기서 좌절감을 내가 겪었어 그게 뭐예요? 빌보드 1위 하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네요. Is it possible? Of course it is 음악을 해도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내 음악을 언니가 그런 고민이 있을지 저도 몰랐어요 이런 middle age에 갑자기 네. 이런 고민이 생겨버리니까 See, I'm not married Yeah, I want to get married someday But I'm not married yet And I have no plan I have no dream Well, what is one thing you want to tell the audience? Last thing you want to say 아, 여러분 꿈을 꼭 찾으세요 제가 예전에 정말 친하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정말 talented. She was really talented and she was kind of role model to me. But she had no dream. I couldn't understand her. Why don't you have dream? 근데 내가 이제 그 언니처럼 됐어. 난 그 진짜 그때 그 언니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갔는데 네. 내가 지금 그 언니처럼 됐어. 그분은 지금 뭐 하시나? She's not married and she doesn't have any job. 와, wow, 오케이. Okay. 여러분들 꼭 꿈을 찾으세요. 아무리 네, 시간이 찾으세요. 걸려도 꿈을 꼭 찾으시고 언젠가 찾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Yes. 같이 찾아봐요. Well, we have 500 questions from fans. 그래서 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First question. Has dating among idols and the attitude towards it changed compared to when you made your debut? 지금 훨씬 free하지. 근데 내가 보니까 댓글들을 보니까 네. 결국 팬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우리도 금지였었어. 어 진짜요? 금지여도 금지하셨어요? 안 했겠죠. Have you ever dated a celebrity, a male celebrity? No. 진짜요? 어. No. 그게 가능해요? 아닌 것 같기도 한다. 아닌 것 같기도 하다. Okay, 어, maybe. Okay. Have you ever been disrespected by juniors? 한국에서는 후배와 선배와 리스펙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 약간 언니 마음을 상하게 한 후배가 있나요? 후배들은 몰라도 이렇게 무슨 댓글들 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우리 같은 올비들이, 올드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들 퇴물 You're old and you're very bad You're worthless 네, 그런 거 퇴물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달리거든 네. 댓글에 나뿐만 아니라 네. 좀 내 나이 때 아티스트들이 낸 앨범들 댓글들 보면 다 퇴물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 이런 거에 되게 상처받지 네. 우리는 우리도 열심히 나름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후배들도 신인들도 신인 나름대로의 노력이 그 힘든 게 있겠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Guys, these are like gold members I don't think we should have any discrimination Who came up with the band name? 부하걸이라는 데 누가 지었어요? Brown Eyes라는 되게 유명한 남자 그룹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오, 네. 우리 회사에서 지었어요 한마디로 우리 회사에서 그 Brown Eyes 그쪽 회사에 네. 이제 로열티를 주고 우리가 이름을 써서 Brown Eyed Girls라는 그룹을 내도 되겠냐 그래서 로열티를 네. 처음 데뷔하고 몇 년간 계속 냈어요 그 이름에 대해서 네. 후보의 이름이 있었나요? 후보에 우리 뭐 네. Monsters Monsters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 이거 Crescendo Crescendo. Yeah, okay. 점점 세게죠, Crescendo가. Okay, how did the success of Abracadabra affect your life? Abracadabra 성공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렸을 네. 때 우리 어렸을 때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일본 무대에 우리가 진출을 한다는 거 아, 일본 TV쇼에 나가고 오, 일본에서 네. 우리가 어떤 라이브를 하고 팬이 생긴다는 거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한테는 J-POP, J-Culture가 약간 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사랑을 받는다는 게 되게 와우. 신기했죠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Grace? Grace의 첫 인상은? 아... Grace 우리 그때 언프리티 랩스타 맞아요 1화 녹화할 때 처음 봤잖아요 튀고 싶어 안달이 났군
제 성격은 처음에 어땠어요? 가늠이 안 된다. 어떤 아이일까 도대체? 전 언니 처음 봤을 때 그냥 와 내가 이런 선배들 앞에서 내가 뭐 하는 거지? 아 진짜? 네. 너무 당당해 보이던데. Oh no, I was 그랬구나. Like literally my balls were like this one. Oh, what did you buy with your first paycheck after debuting? 처음 돈 벌었을 때 언니 뭐 했어요? 빨간 내복 샀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맨 처음 돈 벌면 빨간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드려라 이런 게 있어요. Okay, who is your favorite Western artist? 제일 좋아하는 팝 아티스트는 Grace, Grace. She's my favorite. Okay, for real. Michael Jackson. Ooh, Michael Jackson. Beatles. Madonna was my role model. Nice. Okay, last question. Yep. What is the hardest thing about being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연예인이나 가수 작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내가 이거 제일 힘든 거 이거예요. 연애를 내 마음대로 못 하겠는 거. 연애요? 어. 왜요? 사람들한테 가십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근데 남들은 다 잘만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왜요? 모르겠어요. 남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지는 게 싫어서 연애가 좀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소극적인데 더 소극적으로 되는 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고 느끼거든. 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내 젊은데, 나 젊고 이렇게 예쁜데 내가 연애 안 하고 있어야 되겠어? 맞아요. 연애해야 되겠어. 미안해요, 팬 여러분들. 연애해야겠어요. 저도 해야 되는데. 전영훈 씨께서 그레이스랑 콜라보 작업 어때요? 두 분의 개성이면 멋질 것 같아요. 저는 환영입니다. 네. Next album, I wanna feature or like a collabo. That would be awesome. Nice. Wow. Oh. Nice. 진짜 저 그레이스 정말 음악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로다가. Did you and Grace become good friends after Unpretty Rapstar? Unpretty Rapstar 중간에는 우리 서바이벌이라는 생각에 완전 몰입해 있어가지고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시간 좀 갖고 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저 다른 언니 빼고. 아 진짜? 연락하기 좀 힘들어요. 언니 만나세요. 나도 사실 그래. 나다? 나다 정도? 미로 언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Being here. So we're just gonna finish talk. Have the rest of the dinner, and I'll see you guys in my next video. Bye!